오늘은 돈 드는 취미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식물 키우기 취미를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식물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 식물은 바로 여인초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집이 너무 허전해서 인테리어용으로 하나 들인 식물입니다. 초보자들이 관리하기도 쉽고 미관상 좋아서 인테리어용으로도 딱입니다. 처음에 헷갈릴 수 있는 게 비슷하게 생긴 두 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여인초와 극낙조입니다.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극낙조는 일단 모양이 길쭉한 타원형이고 잎이 나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크기는 높이가 1.5m 내외까지만 자란다고 하네요. 여인초는 모양이 넓고 둥글고 잎이 동서 방향으로 자랍니다. 크기는 30m까지도 큰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판매하는 극낙조, 가루하고 여인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여인초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잎이 크고 둥그스름한 여인초가 인테리어용으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인초 검색을 해봤을 때 중형이 7만원에서 대형이 10만원 정도 넘어가서 중고거래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단돈 4만원에 로기를 들여왔습니다. 22년 7월에 가져와서 거의 6개월 정도 저희 집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때는 잎이 5개에 새순이 1개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 잎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한번 다듬어 줬습니다. 물도 듬뿍 주고 잎 끝에 탄 부분은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줬어요. 다듬어 주니 보기에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새순 잎 피우기. 며칠이 지나도 새순이 잎을 펼 생각을 안 하길래 유튜브에 찾아보니 젖은 휴지를 감아 놓으면 빨리 핀다는 말이 있어서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만에 활짝 폈습니다. 신기하네요. 잎이 커서 수분을 충분히 줘야지 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집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 추천이라고 했는데 손이 많이 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뒤로는 일주일에 물만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거실에 놔두니 햇빛도 적당히 들어오고 통풍도 적당히 돼서 따로 관리해줄 게 없었습니다. 해줘야 할 건 일주일에 물 한 번 주기, 까먹었을 때는 2주에 한 번 정도 줘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떤 식물들은 바로 시들어 버리는 게 많은데 여인초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잎을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여인초가 먼지를 흡착해서 공기 정화에 좋기 때문에 먼지를 한 번씩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순이 올라오면 충분히 물을 뿌려줍니다. 줄기 쪽에 직접 물을 뿌려주시면 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물 한 번씩만 주면서 6개월이 흘러 벌써 잎이 8개에 새순이 1개 자라고 있습니다. 잎이 풍성해지니 인테리어 효과는 더물어 좋아지고 있고요. 아주 키우기 쉽고 효과가 좋은 친구입니다. 다른 사람들 키우신 거 보니 나중에 잎이 2m가 넘어가고 너무 커져서 천장에 닿고 하던데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여러분들도 처음 식물 키우기를 취미로 시작하실 때 커가는 재미를 느끼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여인초 하나를 들여서 취미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로기의 성장 과정도 계속 담아서 나중에 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